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처럼 하는 뜨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뜨개멍 1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방금 리코딩을 시작하다가 또몇 번째 시간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꺼가지고 확인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오늘은 며칠인가요? 9월 한 9월 9일이네요. 저 강아지가 열심히 지금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온게 아닐까 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9월 9일 금요일 오전이고요. 지금 한 10시 반쯤 된것 같아요. 원래 금요일은 아이가 영교시가 없는 날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교시가 없는 날인데 밴드 자기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연습을 하려고 일찍 갑니다. 지로 피리어드랑 그냥 같은 시간에 가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연습을 안 하기로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1교시 수업을 마쳐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씩 자꾸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교를 데려다 주고 오니까 9시가 넘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계획은 아니지만 멍멍이 좀 산책을 오래 시키느라고 한 1시간가량 걷다가 5분 하니까는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저 바쁜 멍멍이 어떡하나요? 시끄럽네요. 아침에 굉장히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비거러스하다? 약간 이렇게 약간 스티뮬러스가 많이 된 아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지금 남편이 없어요. 아침에 치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멀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원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뭐 치과 약속 해가지고 저희 동네로 다시 오는 것도 너무 큰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회사 가까운 데로 치과를 옮겼는데. 이제 팬데믹이 나고는, 그래, 뭐, 얼마 있으면 다시 출근을 하겠지 하고 옮기질 않았어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이제 했는데, 아직 옮기질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치과를 옮길까 했는데, 제가 다니는 그 치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슈런스를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새로운 치과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 옮기고, 그래서 좀 멀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간다고 제가 아침에 막 준비하고 애 학교 보낼 때 그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히려 북적북적 좀 늦게 나가기도 해서 조금 밝았고요, 밖에가. 밖에 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셋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조용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막 북적북적한 느낌이. 저희 아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저희 남편은 밤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언제 제 하소연을 저희 남편 불만을 토로하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저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무슨 블랭켓을 덮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뜨개멍을 할때이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보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사실 이렇게 얼굴 안 보이고 하는 영상은 많은 분들이 뭐 책상이나 어디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위에서 얼굴만 싹 빼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제 옆에 멍멍이가 제 옆에 앉겠다고 이렇게 셋업을 옆에다 뭘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제 옆에 앉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안 나오게 찍는 분들은 그런 배경화면을 되게 집중을 다른 곳에 아름답게 셋업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코딩을 아래층에서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이제 거실이나 그런 데서 지금은 이게 저희 컴퓨터 룸이라고 해가지고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저희 아이가 쓰는 그냥 워킹 스테이션? 그냥 워크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아이의 베드룸은 2층에 있고요. 제가 아이가 2층에 이렇게 문 닫고 있는 그런 컨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래층에 원래 이게 다이닝룸이거든요. 그래서 다이닝룸이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부엌이랑 오픈된 다이닝룸이 있고 이게 약간 포멀한 어떤 다이닝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그냥 컴퓨터 스테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저분한데 보여드릴 게 조금 뭐하는데 이렇게 데스크를 이렇게 놓고 얘가 숙제도 하고 거의 깨어있는 시간은 컴퓨터를 붙잡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셋업을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그냥 2층 방에서는 잠만 잡니다. 그래서 요 방이 약간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지금 찍고 있고 제 뒤로는 지금 제가 앉아있는 거는 정말 이게 한 거의 20년 다된 후톤이고요. 그래서 뭐 망가졌죠. 중간에 뭐 이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쑥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뭐 2년이면 졸업을 하고 그동안만 쓰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침대도 되고 소파도 되는 후톤에 제가 앉아 있는 거고요 저희 뒤로는 창문이 있어요 창문 이쪽이 서쪽으로 난 창문이어가지고 여름에는 사실 좀 덥고요 아이고 어머니가 좁은 틈을 타서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을 둘 데가 없나 봐요 그런 셋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서서히 바꿔야겠죠. 제가 지금 2층에서 찍기는 좀 애매한 게 제가 수다를 떨고 제 하는 말을 저희 남편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프라이빗하게 출근을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방 자체를 제 크래프트 룸이 있긴 있거든요. 좀 되게 메시하긴 하지만 거기를 좀 이렇게 어떻게 고쳐서 셋업을 좀잘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일단은 최대한 조용히 찍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셋업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얼굴을 안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얼굴 빼고 요 부분을 보여드리잖아요, 제 바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조금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잖아요. 배 부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막 이것저것, 아우, 저거는 지난번에도 입었던 셔츠인데? 막 이러면서 이 드레스는 입은 적이 없어요. 아직 사고 나서. 이게 너무나 특이한 드레스 디자인이라서 조금 비싸게 정가를 다 주고 사긴 샀는데, 보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또 무릎 위로 올라와요. 애매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넓은데 무릎 위로 올라오니까 안에 뭐를 입고 입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조심해서 입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지금 이거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입어보다가 지금 드레스를 입어보다가 왜냐면 여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펑 퍼지면서 그냥 펑 퍼짐한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입고 왔어요. 너무 이 얘기가 길었죠? 제가 뜨개질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침에 약간은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집에 와서 야, 이 상태로 내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뭔가 그 인터넷으로 뭔가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뭔가 그 앱의 문제인지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약간 지금 짜증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자, 저는 무엇을 뜨고 있느냐면 이제 여러분이랑 수다하면서 뜨고 있을 게 제가 이 베이비 드레스, 댄들라이언 드레스라고 프티닛의 패턴이고요. 이제 곧 2살이 되는 아이를 위해서 뜨고 있는 잘안 보이나요? 이렇게 된 지금 팔도 긴 팔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디를 요런 댄들라이온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사실은 리피트 두개 정도만 더 하면은 끝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디는 끝나죠.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패턴이라 아껴가면서 사실은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이 다 복잡해서 복잡한 걸뜰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간단한 프로젝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늬 넣는 부분이랑 그 다음 부분 두줄 빼고는 계속해서 그냥 그 스타킷넷으로 뜨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그두 줄은 떴고요. 무늬에 관련된. 그리고 이렇게 그냥 겉뜨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서 여러분이랑 얘기할게요. 제가 먹으려고 한 물을 옆에서 멍멍이가 먹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 물하고 자기 물하고 있으면 제 물을 먹어요. 제 거를. 방금 따라준 물이어도 제 물을 먹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막 이렇게 했더니 좀 답답해가지고 물을 한잔 따라서 마시면서 하려고. 지금 제가 아침에 두부를 조금 부쳐 놓은 게 있어가지고 밥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부 한세 조각 지금 집어 먹었어요. 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약간 그 너무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철학적인 내용을 지금 풀기에는 머릿속이 조금 혼란스러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크립이 없습니다. 대강은 있어요. 대강이라고 하면 뭘 얘기할지를 그냥 쭉 적어놓는 그런. 근데 오늘도 한 4개, 5개 적어놨는데 뭐 하나는 준비가 안 됐고 하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뭐 스크립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겠죠. 근데 스크립이라는 게 이제 준비 과정인데 왜 준비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말이 정리가 안된 채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제가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작성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와 오늘 아침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고, 제가 그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는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그냥 그때그때 조금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뭔가 대본을 보지 않고도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1시간, 2시간 충분히 수다를 떨 수가 있어서. 스크립이 없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생각해 놨던 것 중에 몇 가지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방금 치과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막 꼬리를 물고 계속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제 플래너.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플래너, 저는 이 플래너를 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그 MBTI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저는 제가 J라서 플래너를 쓰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했는데, 사실 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이런 게 없어도 꼼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단순하긴 단순한데, 머릿속에 정리가 좀늘안 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제가 나무라면, 그냥 몇 가지로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지에서 또 가지를 뽑고 그또 옆에 가지에서 또두 개가 더 나오고 막
그 가지에서 가지를 섞이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겠죠. 그리고 저는 놓치는 거가 싫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마 그분도 제의가 아닐까. 아니면 제의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알람을 거의 한 20개 이상 셋업을 해 놓으시고 그 알람에 맞춰서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잊어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삶이 바빠서 그 모든 알람이 다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 바쁜 일상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나름대로 바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알람을 맞춰놓진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땐 맞춰놔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그냥 뭐라고 할까? 그게 안정된 초이스인 거죠. 못 일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의 백업인 거죠. 저스트 인 케이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제가 그 다음에 할 일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하다가 요걸 하면 아, 저걸 했어야 됐는데 저걸 못했다 뭐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적어 놓는 편이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다가 뭐 전화기에 적어 놓고 여기 이쪽 캘린더에 적어 놓고 저쪽 캘린더에 적어 놓고 그러니까 정말 여기 적어 놓고 이쪽에 안 적어 놓고 이러면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플래너에 다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플래너 아니면 플래너가 없을 때는 이제 전화기에 적어 놓고 나중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보통 알람은 그거밖에 없고, 사실 뭐 에픽업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월요일하고, 월요일 다르고, 화, 목 다르고, 수, 금 달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실수한 적은 별로 없고, 그냥 그날 계속 있으면서 리마인드를 하죠, 저 자신한테. 그래서, 아, 오늘이 그런 날이었는데, 이런 실수는 안 해요, 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건 기억하는 쪽을 택하지, 이렇게, 플래너를 쓰는, 아무튼 알람을 설정하는, 아유, 우리 멍멍이가요, 옆에서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셋업해 놓은 거에 위에 턱을 받치고 막 난리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플래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플래너는 얘입니다. 커밋 30. 그래서 보이시죠? 글자가 이건 2022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플래너를 쓴 거는 정말 멍멍이가 짐이 되는군요.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서 이렇게 이게 올해 거고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거 몇 년째 써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것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샀고요. 이거를 사면서 뭐 액세서리를 뭘 살까 하다가 이거 이렇게 먼스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시겠지만 저는 탭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왜 여기다가 이걸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없어서 이걸 탭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탭을 산것 같고 이거는 아마 같이 딸려온 걸 거예요. 여기도 스티커가 뭐몇 가지 안에 들어있긴 한데 뭐 제가 쓰는 스타일은 항상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커밋30 이 다이어리 웹사이트에 가시면 두 가지 다이어리의 형태가 나와요. 물론 이제 레귤러 있고 디럭스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이즈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먼데이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썬데이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제 브레인은 항상 먼데이가 데이 오브 더 퍼스트 데이 오브 더 위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먼데이로 시작하는 것을 쓰고요.
미국 달력은 많이 그런 게 있어요. Sunday를 beginning of the day, beginning of the week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냥 이렇게 그 뭐죠? 그냥 노트 이건 제 리딩 노트가 아닌가 이게? 리딩 노트 맞는데 그런 이런 몰스킨이나 요런 스타일의 이런 거와 사이즈가 되게 비슷하고요. 약간 큰가요? 요만큼? 비슷하고요. 제가 이제 사이즈를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안에를 잠깐 보면 이게 커밋30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30일 동안 제가 안쓴 부분은 디셈버를 보여드릴까요? 뭐가 이렇게 들어있네. 디셈버를 보여드리면 이게 디셈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코트가 있죠. I think you should just go for it. 이렇게 뭐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맨날 읽진 않아요. Outdream yourself. 뭐 이렇게 이건 노벤버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골을 셋할수 있도록 이거 뭐라고 써 있지? Monthly goal 이렇게 써 있죠. 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액션 스텝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걸 꼭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달에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겠다 하면 이런 것도 별로 무시하고요. 요 칸을 많이 씁니다. 요 칸. 커밋 30 해가지고 30-day challenge 있고요. This month I commit to 하고 이거 세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러면 여기다가 이제 쓰고, 그거를 30일, 그게 뭐, 먼스가 31일이건 뭐 29일이건 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 달에 30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면 이렇게 필 나와서 할수 있겠죠. 뭐 저는 뭐 그냥 하이라이터 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요. 별로 그냥 그렇게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또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건잘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펜 같은 걸로 진하게 칠하거나 했다는 거에 좀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뭐 마이 리워드 이런 것도 뭐 리워드는 내가 주고 싶은데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스틱을 하면 좀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어뭐 운동 같은 거 아니면 뭐 리딩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안 해봤던 거뭐 이런 것들을 골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지금 9월 달에는 제 골이 없어요, 특별히. 8월 달엔 제가 요가를 30일 꾸준히 하겠다 해서 뭐 30일 꾸준히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안한 날도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항상 채워지는 건 아닌데 저렇게 짧은 골이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좀 많이 지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미리 이렇게 이런 짓을 해놨죠. 가끔 이런 걸 하고 싶다 할때 그냥 해요. 그리고 안할 때도 되게 많고요. 요거는 여기 지금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놨는데 이게 스티커인가? 아마 와시테이프인 것 같아요. 워시테이프도 좀 있어요. 나름 살 때는 막 이런저런 걸 많이 사는데 막상 쓰진 않아서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 방학 때, 방학이 요때다라는 걸 미리 표시를 요렇게 해놨고요. 그다음 이건 뭐지? 아, 중요한 거는 미리 써놨네요. 이거는 학교 밴드 콘서트랑 뭐 미팅 뭐 이런 거 써놨고 이쪽에는 뭐 내가 읽으려고 12월에 읽으려고 했던 책뭐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이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거를 그때 할 거야라는 리마인드도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Monthly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먼데이부터 선데이까지. 그래서 보통 여기에 제가 할 일들을 이쪽 란에도 이렇게 써놓고 여기 이제 시간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뭐 스케줄이 있는 날은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쭉 써놓고요. 대부분 비슷한 것들 있고 특별한 것들 아니면은 내가 그날 꼭 했으면 좋겠는 것 피니쉬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 닷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쉐이디드 된 부분에다 쓰고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그 주는 이용하고 그 다음엔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럼 또안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있는 것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돼서 이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느냐면 다른 건다 스킵하고 뒤에 이제 노트가 이렇게 닷 형태로 이렇게 있어서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쓰죠. 저는 약간 scattered mind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 쓴걸또 다른 노트에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좀 그러지 않으려고 이것도 꽤 칸이 많은 편이어서 이걸 다못 써요, 매년. 그래서 뭐 리딩 플랜 같은 것도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뭐 그때그때 알았던 거 여기는 지금 해독 주스 레시피 같은 거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프로젝트 이런 거 리딩해야 되겠다라고 해놓고 또 그거 잊어버리고 새로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X 쳐놓은 거는 이제 안쓸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 아이 여드름 때문에 막 그런 거 리뷰 같은 거 보고 어떤 거 이거 프로덕트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놓은 것들 막 이렇게 잔뜩 여기 적어 놓은 거 있고요. 뭐 올해는 선물을 누구누구누구누구 챙겨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미리 적어 놓는 편이고 중간중간에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또못 생각을 못 했다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적어 놓고요. 여기는 뭐실 인포메이션 내가 써보고 싶은 어떤 라인의 실뭐 이런 것들도 적어 놓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노트 부분에다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써놓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그리고 뒷칸에는 이렇게 그 스티커 never using 스티커 같은 거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포켓이 이렇게 넓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너덜너덜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두 개. 그래서 하나는 그 먼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위클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자세히 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대강 이렇게 보시면 뭔가 써놓긴 했지만 막꽉차 있진 않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매년 사요. 매년 사서 쓰고 있고요. 조금 매년 다른 색깔을 쓰려고 그렇게 컬러 옵션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제가 요거를 쓰다가 알게 된 플래너가 있어서 그걸 한번 써봐야지 하고 샀던 게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인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Get to workbook 해서 만약에 스케줄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프링 바운드로 되어 있고 이 종이 자체가 휘지 않는 진짜 단단한 종이에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 휘려고 해도 잘안 휘죠. 접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확실히 더 크고 무거워요.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확실히 더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스케줄이 많으신 분,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플래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먼슬리 탭이 다 있고요. 게트 워크북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짜 게트 워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얼리 아 먼슬리 글랜스가 있고요. 2019년에 샀나 보네요. 2019년에 대강 플랜 같은 거 이런 거 저는 특별하게 없어가지고 데코레이션 약간 해놓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되게 칼리그라피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리그라피는 이제 나중에 액자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티어 할수 있게 점선으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맨 앞에, 먼스의 맨 앞에는 이렇게 그리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데이트 앤 프로젝트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나름대로 플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먼스 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쓰고 나면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제 모든 저기에.
그래서 뭐 제뉴얼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되게 스타일은 비슷해요. 그래서 좋았는데 제가 안 좋았던 점은 너무 무겁고 이렇게까지 제가 스페이스를 많이 쓸것 같지 않아서 되게 열심히 쓰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게를 해서 쓸 것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원래 하던 대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런 부분 되게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리플렉트 하는 부분도 있고요, 끝에. 뭘 잘했고, 뭘잘 못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더 시리어스 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좋을 듯 해요. 그쵸? 뭔가 특별한 게 없었나? 여기는 이제 그 북마크 대신에 요게 있어가지고, 투데이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디나 여기다 꽂으셔도 되고, 뭐좀 지나고 나서 다른 데다 꽂으셔도 되고, 이게 북마크 대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월, 일, 그일 스케줄 이런 거, 워크 스케줄 이런 거 나오고요. 되게 잘 쓰긴 했는데, 저한테는 좀 버거워요. 너무 무겁고, 이건 진짜 집에다 놓고 쓸수 있는 거지. 갖고 다닐 만한 건 아니에요. 아니면 무슨, 이렇게 좀 프리랜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시면, 테이블 위에 놓고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썼었고, 그리고 그치만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다. 그래서, 미리 사면은 그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나중에 사시면 좀더 비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이게 나오자마자 산것 같아요. 8월, 7월 뭐 이때 나왔을 때 샀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은 어떤 플래너 쓰시나요? 저는 플래너가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어서 여기에 꼭 릴라이를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이라든지 제 플랜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써놓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구나. 아, 그래. 그러면은, 그렇다고 잊어버리진 않는데, 아무튼 어떤 때는 뭐, 안 보고도 그냥 일을 하고, 이제 전화기 써놓은 걸로 일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요즘엔 전화에 있는 그 플래너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펜과 점점 쓸 일이 잘 없어지잖아요. 근데 막 데코레이트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김에 제 리딩 그 저널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그 북클럽 독서 클럽 같은 거를 만들면서 그래 이걸 하나를 써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런 저널, 이런 것들은 좋아합니다. 제가 잘안 써서 그렇지. 일기도 안 쓰고요. 일기를 써야지 하고 하다가 말아요. 늘, 늘. 그래서 한두 페이지 꽉 차고 그 다음에 안 쓰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 이 저널이 앞에 몇장쓴거 있어서 그냥 앞에를 찢어버리고 이게 뭐죠? 이걸 어떻게 읽지? 아무튼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L로 시작하는 아 여기 썼네요. 루처 텀1917 요거예요. 이건 매번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읽지? 어떻게 읽지? 맨날 이게 종이 퀄리티가 저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몰스킨보다 종이 질은 제가 봤을 땐더 좋은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일기를 쓰거든요. 저희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매일 씁니다, 일기를. 근데 몰스킨을 써요. 왜냐면은, 뭐, 몰스킨을 먼저 지가 봤었고, 다른 거잘 모르고, 그러니까 쭉 몰스킨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기가.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읽은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치만 아내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봐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씨를 엉망진창으로 쓰기 때문에
본인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말이 편한 사람이고 한국어가 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영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악필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를 흘려 쓰면 저는 못 읽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숙제한 거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막 뭐라고 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아우, 그래. 뭐 선생님이 뭐 아무 말안 하는데 내가 무슨,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안 하는데. 그래서 몰스킨을 쓰고 있는데, 어차피 뭐 연필로 쓰기 때문에 번지는 거나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뭘 하려고 썼지? 뭘 하려고 샀을 거예요. 새걸 사는 건늘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드로 되어 있고요.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써야 되겠다. 근데 꾸준히 쓰지는 않았어도 처음에 마음은 이랬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읽었던 책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이렇게 썼었고요. 이것도 다른 책. 이 책은 정말 쓸게 많아가지고 좀쓴게 많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읽고 하나도 안 썼고 데코레이션만 해놨고요. 이거는 쓸게 없었어요. 별로. 이거는 논픽션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자리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읽었던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놓고 이걸 꾸준히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글씨를 쓰는 거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씨를 쓰고 정리하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학창 시절에 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심이 있어요. 무슨 컴퓨터에 글을 써. 종이에 써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거는 책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뜨개 하면서도 책을 읽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는 멀티태스킹이 대세니까 그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몰두하는 것이 사실은 더 집중도가 올라가는 일 아닌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워낙에 빨리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요구하고 그걸 또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도 읽고 싶고 뜨개질도 하고 싶고 뜨개질 할때 특히나 이런 거할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심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복잡한 걸뜰 때도 제 브레인은 여기에 아큐파이 되어 있어도 뭐 소리나 아니면은 영상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 제가 지금 수다 떠는 거 들으시면서 뜨개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것도 다 멀티태스킹인 거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어보이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읽고 싶은데 책을 읽을 방법이 요렇게 책을 보고 읽을 순 없고, 손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 손을 대신해서 뭔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생각하게 된게 바로 요겁니다. 몽무이가 옆에 너무 이렇게 널브러져서 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예요, 요거. 요 독서대. 그래서 요 독서대를 제 옆에다 딱 놓고, 이렇게 쉬운 걸 뜰 때는 특히나 이걸 뜨면서 책을 읽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제가 저녁 시간이나, 보통 저녁 시간은 책을 읽으면서 뜨개질을 할 때도 있죠. 조금, 그래도 이른 저녁일 때는. 근데 저녁이 늦어지거나 이제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겨울이거나 그러면은 조금 어두움이 조금 더 짙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점점 눈이 시력이 이제 노안이 오고 그래가지고 좀 글씨가 작아지면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간이 늦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남편하고 영화를 보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쇼를 보든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렇게 놓고 읽고요. 만약에 계속 책을 읽고 싶은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인다. 왜냐면 사실은 뜨개질도 이렇게 목을 숙이고 이렇게 뜨개질을 하잖아요. 근데 독서대는 또더 낫죠. 그리고 글씨가 더 작아지면은 읽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자세적으로 별 좋지가 않을 때는 또 제가 쓰는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다 내려놓고 제 옆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목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으차. 이걸 지금 피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뒤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아마존에서 샀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대각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열고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서랍도 있습니다. 안 보이겠네. 이렇게 서랍도 있습니다. 옆에 안 쓰는 서랍 이렇게 놓고 이걸 옆에다 놓든지 제가 여기다 놓든지 하고 이것을 이 독서대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저는 뜨개를 할 수가 있어요. 좋지 않나요?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책을 읽기가 어렵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저는 책상 위에서든지 아니면 다이닝 테이블 위에서든지 이렇게 책상 같은 데서 잘안 있어요. 뜨개질 할 때도 소파에서 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소파에서 하고 소파에 거의 있어요. 왜냐면 저희 개가 제 옆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테이블이나 다이닝 테이블 같은 데 앉아 있으면 앉아서 저를 계속 쳐다봅니다. 내려와서 앉으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데서 잘안 하고 이렇게 소파에서도 이렇게 놓고 제 위에 이거를 놓고 이걸 놓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뜨개질 하면 확실히 뜨개질 속도가 느리긴 해요. 근데 뭐 어차피 멀티를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걸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니까 단지 이제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걸 지금 겉뜨개를 12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거를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여기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펜도 요사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표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차트 같은 거를 봐야 되거나 그러면 이거 좋아요. 이렇게 패턴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끼워놓고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이 책도 진짜 많이 읽고 싶은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뜨개질도 해야 되는데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약간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무튼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할게요.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약간 철학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요 책은 이거는 청소년 도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 떨어지네. 그렇죠? 아, 여기 뒤에 숨어 있었구나. 한참 찾았는데 안 나오더니. 요 책이고요. Out of my mind. 그래서 여기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가 나가는 그림이 이렇게 있죠. 청소년 도서예요. 근데 이 책은 지금
뭐 이제 한 반, 아직 반이 조금 안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쑥 술술 읽혀지는 거고, 글자도 되게 크거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평범한 아이는 아니고요.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윌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천재예요. 한마디로 천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뒤에를 잠깐 읽어드리면, 소개를 해드리면, 11 year old melody. 멜로디가 이제 여자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멜로디 has a photographic memory. 그래서 약간 그냥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Her head is like a video camera that is always recording.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 같아가지고 뭘 보면 그냥 즉시 즉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렇게 기억에 입력이 되는 거죠, 바로. There is no delete button. 버튼, 그러니까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지우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She's the smartest kid in her whole school, but no one knows it. 그래서 정말 이 얘가 다니는 학교에서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아무도 그걸 모른대요. Most people, her teachers and doctors included, don't think she's capable of learning. And up until recently, her school days consisted of listening to the same preschool level alphabet lessons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얘는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심지어 의사까지도 얘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서 학교에서도 계속 알파벳만 ABCD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If only she could speak up. If only she could tell people what she thinks and knows. But she can't because Melody can't talk, she can't walk, she can't write. 그래서 진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얘가 천재라는 것을 알수 있을 텐데, 말도 못해, 뭐 걷지도 못해, 뭐 쓰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Being stuck inside her head is making Melody go out of her mind. 이 책의 제목이 Out of My Mind잖아요. 이 브릴리언트한 마인드가 이 아이 몸 안에 갇혀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치겠는 거죠, 항상. Until she discovers something that will allow her to speak for the first time ever.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At last, Melody has a voice, but not everyone around her is ready to hear it. 그래서 저는 이제 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수 없는데,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걸로 봤을 때 뭔가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웃 중에 되게 친한 어떤 아줌마가 그 스티븐 하킹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븐 하킹은 그런 디바이스가 다 있었잖아요. 이 자기가 직접 말은 못해도 무언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나름 짐작은 해보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포일을 아닌 스포일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보면서 제가 잠깐 들었던 생각을 얘기를 하면, 왜냐면 제가 읽고 있는 다른 책과도 약간 연관이 되겠고, 또 이제 거기에다 노래를 또 덧붙이면 또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책, 이거 스탠드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 보통 생활하는
보통의 사람들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알수 없는 세계잖아요. 물론 이거는 픽션이고요. 이 책은 그냥 소설이고요. 근데 이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우리보다 더 찬란한 아이디어와 생각과 어른을 보는 관점과 그런 것들이 이 11살 소녀한테 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단지 말을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소녀한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싸운다 그러면 어떤 일로 해서 싸우게 됐는지 그거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 소녀한테는 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읽는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요. 다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습은 침을 흘리고, 손도, 내 손도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뭐, 한마디, 뭐, 뭐, 엄마란 말 자체조차도 못하잖아요. 클리어하게. 그런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부족한 아이, 모자란 아이, 능력이 안 되는 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부리는 텐트럼의 이유가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왜 가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자폐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그런 어떤 디서빌리티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딱 부를 이름이 없네요. 그런 걸 가진 아이들이를 자주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텐트럼을 보이는 그런 걸좀잘 보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TV나 영화에서도 볼수 있고 그런 텐트럼 같은 거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그러면 그걸 약간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우는 거랑 조금 차원이 다르게 이게 어그레시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에 한 에피소드 중에서 학교인데 이제 매년 학년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학년이 올라갈 때 보통 학교에서는 뭐 내가 2학년이었다. 그러면 2학년 때 이런 과정을 이 아이가 배웠다는 어떤 그런 리포트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학교, 그러니까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그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아, 여기까지는 배운 아이구나.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간다고 해도 이 학교의 커리큘럼을 안다면 아, 어느 정도까지 배웠구나. 이 학교는 2학년이면 요 정도까지는 배우는구나.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거를 전에 학년 선생님이 썼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학년 선생님들은 분명히 읽지 않는다고 멜로디는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학년 때 했던 것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을 못 한다고 해서 ABCD 알파벳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 매년 여기 아까 읽은 거에서도 프리스쿨이 배우는 알파벳 ABCD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 스스로도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어떤 인텔렉추얼한 챌린지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 멜로디나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네. 멜로디 같은 경우는 벌써 오디오북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오디오북은 뭐 이렇게 들려주는 거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이런 거가 부족한 아이들은 아니니까 오디오북을 읽고 뭐 비벌리 클리얼리 뭐어뭐 그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읽는 그런 것들을 벌써 이미 다 읽고 이해하고 그런 능력이 되는데 밖으로 표출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선생님들은 자, A is for apple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 안에 그 클래스 안에서 아이들이 모두 다 어떤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뭐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든지 발을 구른다든지 약간 그런 이상한 행동. 그래서 이그 멜로디는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텐트럼 같이, 아이라면 텐트럼 같은 그런 증세를 보이고, 선생님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하고 말리려고 해도 그걸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부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의사랑 싸우는 부분도 앞에 있긴 있는데, 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알기도 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은 엄마는 알아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전하고 싶은 말을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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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할수 있는 아이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은 티처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를 봤을 때, 그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쟤는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구나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감정과 그런 에너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만큼 읽으면서도 약간 그런 걸 보는 시선을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했고요. 저는 이제 그거의 관점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지니어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지니어스다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아이도 아까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느 학생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란 말이에요. 포토그래픽 메모리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장애인들을 보고도 지니어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누구도 노말이라고 볼순 없죠. 노말이 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지니어스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저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뛰어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니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금 비유는 약간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니어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있어서 다 지니어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간 빅뱅 디어리라는 그 시리즈 보시면 셸던이라는 재미난 인물이 하나 있죠. 셸던은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미국은 고등학교 4년인데, 누가 그 4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를 4년이나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아마 14살에 들어간 걸로 알아요. 셸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쉬운 거죠. 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쉬운 아이죠. 그 사이언스 분야에서, 특히나 셸던이 하고 있던 그 피직스 에어리아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소셜 스킬이 좋은가요?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늘.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셸던이 부럽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동안 그렇게 똑똑해서 겪었을 다른 문제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한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고등학교 1년 다녔으면 그 친구들하고, 저 아이들하고 나는 다른데 어떤 대화와 어떤 소통을 하면서 살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 음악에 너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다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저한테 시사를 해주기도 했고, 몸은 정말 너무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나 혼자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나 혼자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나 혼자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또한 가지 읽고 있는 책이, 그 책의 제목이 The Genius of Dogs.
그래서 멍멍이의 그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라이트한 리딩이라고 생각해서 전 오디오북에서 지금 한 챕터씩 천천히 듣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가벼운 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래서 많은 그런 리서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얼마나 걔가 똑똑한가에 대한 책 제목에서 보듯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니어스라는 것은 어떤 그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니어스일 뿐이지 모든 부분에서 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똑똑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그 강아지 개와 가까운 그 울프 늑대랑도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늑대가 이제 도메스티케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 야생이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천재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약간 들으면서 그래 천재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딱 단정지어서 저 사람이 천재야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늑대가 개보다 훨씬 더 지니어스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늑대보다 개가 훨씬 더 지니어스한 그러니까 이렇게 도메스티케이트가 안된 그런 늑대들이 보여주는 건 굉장히 본능적인 지니어스고요. 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소셜라이즈가 잘 된, 그러니까 인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늑대는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본능에 충실해서 어떤 태스크를 주어졌을 때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이 주는 큐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본능에 충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본능도 본능이 있겠죠. 저는 가끔 저희 개를 보면서도 얘가 본능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트릿을 이렇게 뭐 이렇게 숨겨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숨겨놓는 그러니까 뭐 컵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숨겨놓고 두 개는 없다. 그러면 이 바보는 냄새로 트릿을 찾지 않아요. 그냥 다 뒤져봐요. 아,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러고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너는 코를 쓰라고 코를 그리고 막 인형 같은 거 제가 어디다 숨겨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찾지 못해요. 막 뒤져요. 여기 있나? 여기 있나? 하고 뒤져요. 그래서 코를 쓰라고.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는 그 인형의 냄새가 너무 오래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게 제 손에도 있을 수 있고 저 쿠션에도 약간 그 냄새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제 스스로 쟤는 본능이 없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실험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만약에 어떤 컵에 한 곳에만 이렇게 트릿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엠티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한테 여기에 트릿이 있어 하고 그 트릿이 들어있는 것에 사람이 손짓을 하면 다른 곳에 안 가고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인트레스팅해서 제가 그렇게 실험을 해봤죠. 그런데 얘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런 거한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를 손가락을 분명히 여길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급해서 막 여기 다 쓸고 다니면서 다 냄새를 맡긴 해요. 근데 그런 큐가 있다. 사람의 포인트, 사람의 눈이 가는 시선, 그런 것들을 다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꼭 말을 해서라기보다는 이 바디 랭귀지를 잘 이해하는. 걔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과의 이런 컴패니언십을 오랫동안 유지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것들. 근데 저희 강아지도 보면 지난번에도 강아지 얘기를 하고 강아지 영상을 조금 넣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영상은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어나면 따라 일어나고요. 제가 자려고 누우면 같이 따라 눕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소리가 커지거나 그러면 와서 발을 이렇게 올립니다. 캄다운 하라고. 그럼 개의 얼굴을 봐서 제가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난줄 알고 피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막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뭔가 제 아이 이름을 크게 부른다거나 그러면 약간 긴장감을 보여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란 생각을 오히려 더 하죠. 왜냐하면 그걸 듣는 제 아이도 긴장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별로 그럴 일도 없고 저막 그렇게 크게 관심을 저기 하려고 하는 엄마도 아니고 그 나이는 그 나이대로의 그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니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제가 되게 좋아한다면서 제목도 모릅니다. 그 방탄 제가 BTS 저기잖아요. 아미잖아요. 방탄의 슈가님이 하시는 슈가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에게 평범한 것이 너한테 특별하고, 너한테 평범한 것이 나한테 특별하고. 그런 말이 되게 BTS 팬들은 그 가사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고 많이 들을수록 가사가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가사를 들으면 좋더라고요, 요즘엔. 그게 너의 평범함은 나의 특별함, 나의 평범함은 너의 특별함.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지니어스를 한 것을 어느 부분에서든 가지고 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을 저 사람이 좀 못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말 잘하고 특화된 부분을 내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인간도 역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정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걸, 나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항상, 뭐라고 해야 되죠? 항상 그걸 느끼죠. 아, 역시 사람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막 진짜 혼자서 내가 커버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일을 벌려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은 벌리지를 않아요. 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게또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마감이 되겠네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아무튼 또 제가 수다를 엄청 떨었네요. 이제 날씨가 또 날씨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네. 안할 수가 없네요. 날씨가 이제 가을로 이제 드디어 오늘에서야 정말 이제는 끝이겠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가 엄청 더웠습니다. 계속 막 100도 이상을 조금 갱신을 하더니 114, 5도까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섭씨로는 한 44도, 45도 요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온도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도 맨날 그런 날이 1년에 한두 번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 그래요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재작년에는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아오면서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그게 조금 보통 하루 이러고 조금 떨어지는데 요번에는 44, 45도가 한 이틀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100도 이상을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을 한 4일 정도? 그냥 어제까지였어요. 어제도 한 103도까지 정도 나갔고요. 오늘은 89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컴포터블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웠고,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조금 아침에 좋았어요. 비록 조금 더 늦은 시간에 산책을 아침에 하긴 했는데, 들어올 때쯤 돼서는 약간 좀 더웠지만. 그래서 이제 가을이죠, 이제는. 이제 가을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이제 오늘 기준으로 내일은 이제 추석이고요. 한국은 오늘이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가을 뜨개질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 벌써 뜨고 뜨기 시작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이게 가장 간단한 거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가을 컬러의 숄, 스틱을 해야 되는 그 숄을 윕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윕을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즐링이라는 그 스웨터 집중해서 그렇게 세 개를 뜨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에이즐링 스웨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니링 아니 니링 얼롱 칼 KAL 그거에 맞춰서 뜨고 있긴 한데, 너무 예쁘긴 해요. 컬러워크 스웨터라서 그렇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는 아마 요거 끝낸 거, 그리고 끝낼 수 있다면 그 숄도 보여드리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단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아유 너무 짜증나요, 저 크로셰 블랭킷 그랜니 스퀘어 클래스 할 건데 이걸 계속 떠야 되나요, 그랬던 것은 안 하기로 결정했고, 그냥 클래스만 할 거고요. 제가 샘플을 새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것은 정말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걸 다 뜨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냥 그레니 스퀘어 하나를 포토그래피로 찍어서 이제 클래스 리스팅에 올렸고, 그리고 이제 옵션을 여러 가지를 좀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실 인포메이션, 실을 몇 개를 사야 되는지 이런 인포메이션을 하나를 이제 만들어 둔게 있어서, 그거 좀 자세하게, 이거를 그냥 컨티뉴어슬리 뜰 수도 있고, 이거를 뭐 그냥 블락마다 다른 색깔로 할 수도 있고, 한 블락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시트를 페이퍼를 두 장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포로 예를 들수 있는 포로를 넣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고심고심 해도 도대체 몇 명이나 사인업을 할까요? 그렇네요. 아무튼 거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였고요.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에피소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가자.